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에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오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천국의 시민의 시민권을 잘 행세하면서 살았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는 가운데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알고 또 모르고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헛된 풍선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위 두둔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부족한 것이 윤리와 도덕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고대로부터 이 세상의 철학도 윤리를 논해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교육이 말하는 윤리란 흔들리고 변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가치에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윤리가 달라지고 특히 요즘 21세기에 들어서는 문화권에 따라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윤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늘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은 문화권이 섞여 있는 현대적인 그러한 공동체이다 보니까 어느 한 문화를 두둔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문제는 학교에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스스로 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에 나의 기준에 달려있다. 그것이 오늘날의 윤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구약 성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성경이 말하는 윤리란 성경이 말하는 도덕이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같은 기준과 같은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성경적인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야 될 텐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윤리란 무엇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도덕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든 신앙의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 이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법 중의 법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21장부터 23장까지 이 모든 십계명을 모든 상황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윤리와 도덕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면 윤리는 도덕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해주는 신앙적인 지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의 말씀에 이러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노예 제도를 지지한다라는 오해입니다. 물론 수천 년 전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노예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노예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이었고, 사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출애굽기 21장 2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을 사면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노동력을 사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7년째 되는 날에 아무 몸값을 물지 아니하고 자유인으로 놓아줘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수백 년 전에 아프리카의 노예를 끌고 와서 나의 소유로 삼았던 국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 것이며,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윤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가장 근본적인 윤리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총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모든 살인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것, 사람이 인간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가장 기초적인 윤리가 무너지고 있고 거기에 가장 모든 범죄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주인 모든 사람들과 가능한 한 깊은 대화를 통해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한 목숨이,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귀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누구도 그 생명을 앗아갈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생명의 존엄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살이 큰 죄가 되는 이유는 나의 목숨을 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목숨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 자신을 죽이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물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의 귀중한 그 인생의 삶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나눌 수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남의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찾아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장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하나의 윤리의 문제는 책임감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나의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나의 실수에 대해서까지도 나는 책임을 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책임감이 없습니다. 회피하기에 급급합니다. 아, 그것은 내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닌데, 내가 직접적인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 상황에 따른 것이지. 뭐, 다른 사람이 보상을 해주겠지.
적당히 덮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져서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그리고 정당한 그러한 사회보장제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개인 한 사람이 내가 하는 모든 것, 실수까지들을 포함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의 생명의 책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확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 동안을 하루하루 살면서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동영상처럼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보여질 것이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예언과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뱉는 모든 말과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하는 모든 제스처와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많은 말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아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해갈 수 있다. 성경이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는 항상 나는 책임 있는 하루를 살았는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의 말에 대해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책임을 지고 살았는가? 나의 삶을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둑질에 대한 경각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아집니다. 세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약속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가로채서 내가 잘못 가진 그러한 재산이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배상을 해주되 네 배를 갚겠나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게 되면 그냥 그것을 똑같이 100% 갚아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의 죄를 생각하면 네 배를 갚아도 다섯 배를 갚아도 부족하다라는 것이 도둑질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이들을 보아도 이러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이니까 훔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예 훔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그 사람이 귀중하게 쓰고 있지 않은 것이라면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허락을 받지 않고 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아이들의 생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고 이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도둑질에 대해서 남의 것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경각심을 키우지 못한 우리의 부모의 잘못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혹시나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해서 남의 것을 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100% 갚아주는 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400%를 갚아야 하는 것이고 500%를 갚아야 하는 그러한 중함을, 그러한 경각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책임감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 지니라. 자, 배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책임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디 있냐 하면 나의 밭에서 가장 좋은 것과 나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액면 그대로 100% 갚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나의 사죄의 의미로, 나의 잘못했다는 그러한 반성의 자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윤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도덕입니다. 내가 혹시나 실수를 했다면, 내가 혹시나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져서 남의 것을 착복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분명히 갚아야 되는 것인데, 그 갚는 자세가, 그 갚는 내용이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윤리와 도덕에 대한 의미가 큽니다. 더 이상 뭐 우리가 소를 키우거나 양을 키우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금전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끼치는 어떠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우리는 진정으로 뉘우치고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러한 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를 행하지 말며, 성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성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 하나님의 칼날 같은 말씀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말세가 돼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잘못된 판단을 할 것이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제는 진리가 거꾸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귀에 듣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곧 선거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중간선거를 하든지 대통령 선거를 하든지 중요한 것은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아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교인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윤리와 도덕대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세상의 정치인들의 말들을 듣고 다수에 따라서 투표를 하며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기를,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소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말세의 상황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수를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감정을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윤리와 도덕을 지켜나가는 윤리적인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홈레스라든지 아니면 소수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감정적으로 두둔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불쌍한 처지에 있거나 그들이 소수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된 손해를 입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고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이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고 감정적인 도움을 준다면
사실은 그것은 그들에게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가치관에 있어서 밸런스에 있어서 깨질 수밖에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잘 묵상을 하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커뮤니티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나갈 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의 성사라고 해서 편벽돼지 두둔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윤리와 도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과연 우리는 윤리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윤리적인, 양심적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과연 이 위험하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인 양심적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보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윤리와 도덕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희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한 분명한 책임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올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며 항상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평화와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구제하며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